Amen.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은 우리의 큰 주시오. 하나님이시니 훈련 중에 만날 성공이시오.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정말로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 주신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산다면서도 살지 못한 때가 수없이 많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앞섰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앞선 것을 용서해 주셨소서. 아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범죄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모든 세상 것을 다 비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정말로 시시때때로 저희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때에 우리가 교회도 오세요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또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의 길로 저희들을 묶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각 곳에 나가 성경은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자신들을 던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저희 몸된 교회 저희들 또 두 목사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준태 목사님과 태 목사님을 항상 하나님 오른편에 들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셨기만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태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밭에 마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아버지 깨달아 들리는 말씀마다 우리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심장을 쪼개며 홀수를 쪼개는 말씀에 되어서 우리가 변화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에 새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것을 많은 마음을 비웠을 때에 새 것이 들어와 주님의 세우실 그와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